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입니다. 대명동 이쪽 도로, 이쪽 제가 서 있는 이 8m 도로가 어디냐면 바로 남대구 세무서 바로 뒤편입니다. 바로 뒤편에 보면 이렇게 주변에 이런 수익형 건물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지금 북쪽 도로 접해 있어서 건물에 허실 없이 아주 건물도 잘 올라가는 그런 건물인데, 땅도 좋습니다. 거의 뭐 90평이나 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은 뭐 오래전부터 이런 다가구 수익형 건물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어요. 세입자들도 이쪽에 가면 원룸, 투룸, 뭐 쓰리룸 이쪽 동네에 많다라고 잘 알기 때문에 임대업도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세를 놓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임대업 하기 그만큼 좋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직접 거주를 하셔도 대명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도 아주 우수한 그런 위치이고, 지금 저 정면에 지금 막힌 건물 보이시나요? 저 뒤쪽 편으로는 상업 지역인데 저쪽으로도 지금 토지 보상 받고 아파트 올라옵니다. 지금 저 위에 아파트 한 개 서 있죠. 저기는 태양아너스 아파트고 그 앞쪽으로 아파트가 또 올라오고요. 물론 이 건물이 앉아있는 이쪽도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소개해드리면, 주차장은 좌측에 주차 두 대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우측으로 여기가 주차 이쪽 두 대, 또 뒤에까지 세 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도 좌측 두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 주차는 총 한 7대, 그리고 저 넉넉하게 한 8대까지는 주차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인데 여기에 원룸이 한가구 들어가 있고요. 바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땅이 크다 보니까 가구 수도 참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원룸, 투룸, 쓰리룸 다양한 구성으로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좌측부터 이제 구조가 이제 201호 구조인데, 쓰리룸 하나와 그리고 여기 2호도 쓰리룸, 3호는 투룸, 그리고 5호는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룸과 투룸은 이제 풀옵션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레인지와 에어컨이 옵션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물 대지가 크다 보니까 한 층에 쓰리룸을 두 가구씩이나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제 위에는 주인 세대, 그리고 주인 세대 앞쪽에는 이렇게 원룸 하나와 투룸 한 가구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는 현재 건물 매매를 위해서 비워두신 상태입니다. 자, 우선 여기 현관이고요. 현관의 신발장도 뭐 키높이 신발장으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여기는 우산 놓을 수 있는 그런 신발장으로 되어 있네요. 아니면 부츠라든지 장화 같은 거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신발장 이렇게 있습니다. 종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들어오면 거실입니다. 자, 거실 아무래도 땅이 넓다 보니까 거실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정면이 이쪽이 거실 창인데 남향 구조입니다. 남향이고, 제가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바로 여기 앞쪽이, 여기가 대형 식자재 마트입니다. 뭐 장보고 식자재 마트처럼 그런 마트인데, 요 앞쪽이 바로 대로변입니다. 대로변 지하에는 이제 1호선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저기 주황색 건물 보이죠? 저기가 남대구 세무서입니다. 바로 남대구 세무서 옆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인테리어가 뭐 맞습니다. 이때 지어진 건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주인 세대를 인테리어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야, 예전에 임대할 때 생각납니다. 이런 주인 세대 새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이제 그런 인테리어를 또 지금 와서 보니 또 색다르네요. 그리고 제가 집 수리할 때 집이 딱 이런 인테리어의 집이었어요.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뭐 집이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를 다 하고 나니까 집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보면 목작업이 엄청 작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에 들어가는 거 비하면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을 때 참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방하고 거실 공간이 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요즘 뭐 웬만한 거실 평수라고 보시면 돼요. 야, 주방도 엄청 크고 뭐 냉장고 두 대 세 대는 거뜬히 놓을 것 같고,
식탁도 충분히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도 사용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됐는데 뭐 문짝 처진 거 하나 없고 아주 관리도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보조 싱크가 좌측에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 상부장까지 하나 짜놓으셨고요. 이렇게 또 여기 또 수도를 하나 빼놓고 이렇게 구조를 또 짜두셨네요. 참. 야, 지을 때 참, 이 어떤 걸 좀 선호하고 어떤 걸 좀 편애하고 찾는지 잘 아시는 분이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은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방은 여기 좌측에 현관문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에 두 칸 있는데 첫 번째 작은 방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작은 방인데 여기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빨래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참 큽니다. 뭐 침대 놓고 장롱 놓고 충분한 사이즈가 될 만큼 크게 뽑아 두셨고요. 그리고 안방 창도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채광도 참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부부 이제 욕실 앞에는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안방의 내욕실, 내욕실에도 창문이 하나 있어서 환기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실에 다 봤고요. 이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옥상 계단탑인데요. 현재 뭐 건물의 뭐 큰 타일 부분에도 뭐 하나도 하자가 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관리가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옥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아, 주인세대를 보니까 제가 집수리했는 집 생각이 납니다. 완전 똑같아요. 자, 거실 천장도 이만큼 높게 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위에는 태양광 시스템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는데 아, 여기가 또 창고가 하나 있네요. 제가 창고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아, 창고가 이렇게 잘 짜여져 있네요. 이런 창고 하나 있으면 무슨 짐이든 보관하기 좋아요. 정말 구질구질한 거 뭐 여름에는 겨울 옷들 뭐 겨울에 여름 옷들 보관하기 참 좋고 세입자 옵션들도 보관해 두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태양광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뭐 지붕이 두 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거실 여기 우물 천장 위로 한번 제가 올라갈게요. 자, 지금 건너편에 보면 여기가 아파트 계룡 리슈빌입니다. 1051세대. 근데 계룡 리슈빌에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죠. 엘리프인가? 엘리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서 여기 서쪽 방면 아파트 보면 태양하우스 주상복합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도 빌리브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동쪽편으로는 남대구 세무서 건물이 바로 보이고요. 세무서 앞이 대명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편에 살짝 보면 저기가 가톨릭 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대학 병원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본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3가구, 투룸 3가구, 3룸 4가구,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97제곱미터, 건물 522제곱미터, 9평수 환산하면 대지 89.7평, 건물 158평입니다. 건축연도는 2012년도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15억, 대출 4억 4천에 임대보증금 6억 9천만원, 현재 인수가 3억 7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 285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157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를 직접 거주를 하신다 그러시면 인수가격 5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구축건물들 주인세대 비어진 집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살고 있다든지 그래서 집을 보기가 참 불편했는데 이 집은 정말 매매를 위해서 준비가 딱 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준비가 돼 있으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뭐 절충포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 조건에 최대한 맞춰서 움직여 봐 드릴 테니까 한번 편하게 문의를 주시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도 좋고 그리고 거주하시기도 좋고요. 세 바퀴도 좋습니다. 완전 삼박자가 딱 떨어지는 그런 건물인 것 같고요. 직접 한번 나오셔서 주인세대 크기도 한번 보시고요. 뭐 주변에 내가 살 만한 환경이 맞는지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러면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봐도 아, 오늘 건물 괜찮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도 참 괜찮은 건물인 것 같아요. 주변으로 또 아파트가 또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변 발전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건너편에 보이는 코스모스 아파트, 저것도 지금 재건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한번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